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 노동, 고용, 일, 분과 책임위원과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속 토론회 제6차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토론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 토론회는 총 8차례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연속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분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위원제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로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위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7일 박주민 의원님과 각 책임위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분과 책임위원 정책간담회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위원 정책 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치 입법 과제를 선정할 것입니다. 이후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위원 중심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노동고용1분과 책임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어기규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께서 차례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노동고용1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어기규입니다. 오늘 토론회 결과 브리핑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로 가려진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임금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노동법 사각지대에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최소 16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플랫폼 노동과 같은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특수 노동자는 경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40에서 50대 취업자가 대다수로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 택배, 물류, 돌봄 등 필수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노동자는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에서 사각지대에 있고 근로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산재 피해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1년에 20여 명이 넘는 택배기사, 과로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비등한 여론으로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협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생존 위기에 처한 특근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사회적 목소리가 재계의 산업 경영형 논리에 밀려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로 특수고용을 적극 활용해왔고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기술 진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매우 큽니다. 조선산업 대기업들은 산해하청을 넘어서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량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은 택배기사 노동조합 사례와 같이 특구노동자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당체 규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작업조건이나 보수조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여 낮은 수수료에 근로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OECD 주요국과 비해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특수고용자 노동자 형태의 고용이 너무 비대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불안정 고용 상태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급속하게 확대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특고노동자 등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그동안 추진되었던 의미 있는 정책들은 중단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고노동자는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이고 법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노동법의 보호 영역에 특고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자동차 기사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담합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고민하기보다는 형사처벌의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특권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처는 세계적인 특권노동자 대책과는 정반대 방향이고 과거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간 역사적 퇴행입니다. 이미 체결된 사회적 협약의 이행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안전운임제는 거의 파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곳곳에서 멈추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편향적 지원에 힘입은 대결 국면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고 노동자의 실태 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특고 노동자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견인하겠다. 2018년 이후 비대면 경제 확대로 배달, 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조선산업, 건설산업에서도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특고노동자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2018년 노동연구원의 특고노동자 실태조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태조사마저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나 오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는 노동법 보호를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거래 조건, 작업 조건의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고용 형태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실태 조사는 필수적이다. 사실은 임금 근로자인데 특고 노동자로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오분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분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행정 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단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법원은 기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므로 노동위원회 산하에 특수고용 노동자 분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고노동자 분류 작업을 통해 오분류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로 배달, 택배, 물류 등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래 조건, 작업 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플랫폼 기업과 직접 단체 교섭을 통해 거래 조건, 작업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을 최종 완성함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행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러한 교섭과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버린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 노력이 계속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14개 업종의 특고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특고노동자 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 특고노동자의 거래 조건과 작업 조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 단체 교섭이 허용돼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대국가 시민들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필요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유형의 특고 노동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일일이 입법과 행정 해석을 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협상권 인정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 교섭이 아니더라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문체부, 중기부 등 범정부 협력 행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특고노동자 업종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직접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네, 이상으로 우리 오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